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이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지수가 오르는 것만으로도 기분은 좋은데 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FOMC 맞습니다. 결과 나왔으니까 안정감이 좀 드는 시장 흐름이기도 한데요. 자, 이럴 때 달릴까 말까는 또 달려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공개하기 전에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캐리소프트예요. 어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네. 하루 만에 무려 18%의 수익을 보여주면서 네. 1차 목표가를 달성합니다. 네, 제가 저 유아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많이 좀 소개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1월 말이랑 2월 초까지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말씀드리는 종목들마다 좀 신기하게 하루 만에 시세가 다 분실되고 있어요. 네, 뭐 늘상 있는 일이지만 네. 유아 콘텐츠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보통 이틀 걸리기도 하는데 죄다 똑같이 하루 만에 상승 흐름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조금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SMG 엔터 후속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캐리소프트고 또 캐리소프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들이 일제히 20에서 많게는 25% 이상의 상승 흐름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캐리소프트도 이제 전이 이제 SMG 엔터테인먼트와 또 그리고 최근에 애니플러스 후속주로 캐리소프트를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도 하루 만에 오늘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는 원래 실질적인 대장주는 캐리소프트고 최근에 SAMG 엔터가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리와 케빈 캐릭터로 인해서 콘텐츠 사업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프라인 사업도 키즈카페라든지 영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캐리와 슈퍼콜라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에도 이제 방영이 되면서 한알령 해제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되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신저출산과 구저출산을 나눠드렸는데 신저출산 또 유아 콘텐츠 안에서는 실질적 대장주가 또 캐리소프트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된 강력한 정책 드라이버가 걸리거나 또는 중국에서 또 이제 계속 산하 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저출산 관련된 강력한 정책 드라이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캐리소프트가 중국과 한국의 저출산 관련된 정책 드라이브에 또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고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시세가 분출되면서요.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1,0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 도 한 18% 가까이 수익이 지켰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익절가는 지금 현재 9,930원이잖아요. 그래서 9,9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타이트하게 잡고 익절가를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11,0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캐리소프트였습니다. 2차 네. 목표가가 11,000원으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수익이 나는 게 너무 익숙하신 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유아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을 저희가 공략할 때마다 하루 만에 수익을 이렇게 내주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었고요. 2차 목표가까지 또 잘 도달해서 수익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리뷰할 종목은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시장 하락의 최대 피해 업종이었다. 뭐 네. 이런 말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데 장중에 15% 수익을 또 보여줬어요. 오늘도 좀 상승이 흐름이 나와주고 네. 있어서 지금 매수가 대비 한 15% 이상의 수익을 지켰을 거예요. 1월 말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한화투자증권은 사실 이제 증권시장 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작년에 이제 붕괴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먼저 회복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1코인당 3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또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인 반등 시세가 1월 내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주가 주식 증권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었을 때가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또 최근에 STO 관련해서 또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증권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이 시장을 빨리 독과점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핀테크 사업도 가장 앞장서서 했던 기업이고 두나무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또 토스뱅크 관련된 지분도 가지고 있어서 토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토스에서 알뜰폰도 출시를 했었는데 여러모로 최근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익절 라인 때
3,700원 라인 때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700원을 좀 이점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 4,100원을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1차 목표가가 입절가가 되네요. 3,700원 네. 기억하시고요. 2차 목표가 4,100원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짜릿하게 수익의 맛을 볼 종목이 뭔지도 공개해야겠죠? 네, 일단 뭐 하나투자증권도 바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네.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도 하루 만에 28%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STO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후속주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도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현재 6%가량 상승하면서 7,460원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한데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선택은?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릴게요. 2단으로 가는 이유는요? 원래 사실 예전에 이제 블록체인과 또 게임 관련 종목들,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NFT 관련해서 국내 가장 대표 종목은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였습니다. 그때의 상승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최근에 STO, 증권형 토큰 관련 종목으로 시장에서 강력하게 좀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서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고요. 또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증권형 토큰을 모두 다 상폐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하루 만에 그게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제 낙폭을 그대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 관련된 세부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그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판단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오늘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자결제 서비스 전문 기업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인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2007년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고요. 네. 사실 이제 사명만 보면은 이제 개별주라고 보시면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종목은 효성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효성 그룹의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모바일 관련된 또 온라인 관련된 전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회사 이제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NFT화 해가지고 발행하고 또는 판매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데 머니트리라고 암호화폐를 손쉽게 결제 수단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NFT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가장 대장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2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최근에 3천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거리고 있고 또 투심이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결제 플랫폼 이제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체 코인도 있어요. 좁쌀 코인이라고 2020년도에 발행하기도 했고 뭐 비트코인과 최근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의 어떤 상승세에 힘입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 보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에 STO 관련해서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전자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NFT 전자 결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갤럭시아 모회사인 갤럭시아 SN과 함께 STO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됐는데 전일 이제 오후장 무렵에 금통위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증권형 토큰은 상장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큰 폭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낙폭이 좀 컸었는데 바로 장 끝나자마자 이제 닥사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닥사가 증권형 토큰은 아예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거 상장 폐지 지시를 했다는 거는 사실 무근이었다라고 지금 바로 반박 보도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어요. 사실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없다가 좀 새로 생긴 거고 또 증권 시장에 사실상 이제 브로커리치 수수료 갖고 받은 사실상 증권사가 성장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IPO보다 훨씬 더 진입자벽이 낮고 또 실물 자산을 하다 보니까 가상 자산보다 훨씬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NFT와 암호화폐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로 또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저희 어느 정도 선까지 바라볼까요? 네, 최근에 STO 관련된 얘기가 나와주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아졌던 종목이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고, 그래서 이제 금융통위에서 이제 허용 STO 관련해서 허용을 했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2월 6일 날 이제 관련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제 조정이 나아졌던 부분들은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좀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 사실 이 종목을 7,500원이나 7,600원대에서 가져왔는데 방금 전에 좀 시세가 좀 분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7,700원 미만이나 7,600원 미만에서 매수하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6,7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8,250원 라인대 돌파 시에 9,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였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을 공개하고 주가를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7% 정도 상승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또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700원 미만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8,250원, 2차는 9,000원이었다라는 점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섹터는 좀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핵심 소재인 사마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 주가도 체크해 볼 텐데요.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시세 보여주는데 9% 오르면서 39,6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볼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일정의 선택은? 네, 사마 알미늄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단으로 가는 이유는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사실상 2차 전지에서 또 소재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낙폭이 좀 컸었었는데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국산화에 이제 성공한 기업인데 결국 이제 배터리 3사가 이번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 섹터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 3사에 지금 이제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고 있는 사마 알미늄이 가장 직간접적으로 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이 안정화되고 공급망이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사마 알미늄 또한 주가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동반해서 좀 오늘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네. 주요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네. 1969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알미늄 박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으로 좀 지목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 박을 국내 배터리 3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출 비중 또한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박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루미늄 박 관련해서는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 또 배터리 업체에 밀려드는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올해 또 아변 2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변기가 한 4대 정도가 있는데요. 2개 라인을 증설한다고 했을 때 최소 올해 연간 그 3만 9천 톤 정도로 확대될 수밖에 생산 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은 뭐 당연히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 4개에서 2개 라인을 더욱더 추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 8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3자 유증을 통해서 한 1,150억 정도를 투자하여 유치를 받았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또 JKL 파트너스와 그리고 도요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장기적으로 계약 기간 8년 정도를 지금 그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꾸준하게 알루미늄 박 LG 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 또 SK온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 3사에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고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투자 확대에 가장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사마 알미늄이고 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사마 알미늄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정도로 회복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삼화 알미늄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뭐 삼화 알미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5,50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요. 최근에 이 박스피 흐름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피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손절 라인대를 35,500원을 가져왔으니까 36,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43,5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47,500원을 2차 목표가로 네,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알미늄이었습니다. 네. 1차 목표가 43,500원이었고요. 2차 목표가가 47,500원, 손절 라인은 35,500원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후에 매니저님의 전략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있을까요? 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밤 9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건데 MBN골드 사이트랑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매크로적인 악재들은 충분히 소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스윙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전략 오늘 밤 9시 30분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시 30분에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오늘도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